꽃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오랜만에 또 선갤러리에 와서 이렇게 놀고 있다가 또 이제 꽃 보러 왔어요. 니갈, 여기는 또 니갈제라 뭐 또 유럽제라 뭐 변종이들 유명하잖아요. 여기는 이제 본인이 농사해가지고 또 변종이들 뭐 삽목도 하시고 뭐 파종도 하고 그래 이제 여기 또 농장에서 또 볼거리가 또 좀 있어요. 또 내가 이제 오는 데는 뭐 선갤러리하고 저기 또 동구 유럽제라늄하고 우리 저기 대구의 노댐나무 카페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꽃을 보는데요. 그래도 또 오늘 또 그냥 갈 수가 없어서 보니까 또 꽃을 또 좀 갖다 놨네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몇 점 또 찍어 보겠습니다. 이 꽃이 뭔데요? 이게 우리 변종 백설공주 썬이에요. 아, 이 흰 꽃이? 네. 백설공주? 변종 백설공주 썬 15,000원 이래는 네. 거잖아. 그치? 네. 1호, 1호. 요건 몇 점 있어요? 두 개 있어요. 요거지? 네. 아유, 뭐 실합니다, 실해. 변종은 우리 또 꽃님들 아시잖아요. 또 얘하고 두 개. 예. 변종이요. 백설공주 두 개 있다고 합니다. 두 개. 모종 사이즈라서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 작습니다. 우리 꽃님들 또 뭐 크게 보였는데 화면에 막상 오니까 조금이 왔다 이러시면 안 되고 이 변종이요. 모종 사이즈 요 분이 이렇습니다. 기본 이런 포트인데 모종입니다. 작습니다. 이거 이제 아시는 분은 아셔도 또 우리 모르시는 또 꽃님들은 아이고 사진 속에 크더만 또 보니까 또 조금이 왔네 이러시면 안 되고 요렇습니다. 두 개 있대요. 뭐 많지도 않네. 지금 변종이 두 개. 백설공주. 제가 열심히 꽃은 요렇고 흰 꽃입니다. 요 15,000원이에요. 몸값이 있습니다. 변종이들은 아무래도 자기가 이렇게 씨앗 해갖고 심어가 파종해가 이렇게 키운 거라 이 몸값이 있어요. 저기 동구 유럽제라름 그 사장님도 변종이들을 비싼 거는 어마어마하다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두 개 있어요. 두 개 있고 이건 뭔가요? 그럼 그거는 백티스 파이너리. 어? 백티스 파이너리. 파이너리. 백티스 네. 파이너리. 색은 이렇네. 핑크. 네. 꽃은 어마무시하게 이쁘네요. 예, 예뻐요. 얘 몇 개 있어요? 그래도 두 개밖에 없네요, 지금. 가격은? 15,000원이요. 아, 가격은 똑같아요? 네. 백티스 파이너리. 많지 않습니다. 두 개입니다. 백티스 파이너리. 많지 않아요. 두 개 있어요. 두 개. 요즘 유럽이들이 인기가 워낙 많아서. 두 개. 얘는 뭔가요? 얘 꽃도 빨간데 스타일이네? 네, 이쁘죠? 응. 스웨도버선이라고. 예, 얘가 이제 모주죠? 모주. 네, 모주. 빨간 꽃 좋아하신다면? 스웨도버슨. 스웨도버슨. 네. 도버슨. 발음을 똑똑히 해야 돼요. 혼났어요. 발음 똑바로 안 한다고. 발음을 똑바로 하시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나도 발음이 안 되는데. 진짜 보여드렸잖아요. 이 사장님도 발음 똑바로 도보슨. 해야 돼. 수혜 네. 도보슨. 네. 이건 얼마죠? 12,000원요. 어떤 거예요? 요거예요, 요거. 요렇게 생겼습니다. 얘들은 여기 가운데 여기가 까맣게 물들어요. 입장이 뭐, 이쁘지 뭐. 얘도 똑같이 15,000원? 12,000원. 12,000원? 네. 아, 얘는 조금 또 싸네. 가격이 다 달라요. 가격이 각각 다 틀려. 얘는 세 점 있네요. 네. 세 점. 요건 꽃대 잘라야 됩니다. 안 잘라도 돼요. 열심히 꽃 보시면 돼요. 이렇습니다. 입장이 이쁘죠? 얘는 이렇게 세 점 있다고 합니다. 12,000원. 요게 이제 이름이 파고다? 어, 파고다예요. 파고다 공원? 네, 파고다. 확실해? 발음 똑바로 해야 돼. 파고다. 파고다 공원 할 때 파고다입니다. 네. 파고다. 파고다 맞네. 네. 파고다. 파고다. 만 원. 만 원? 가격도 싸요. 얘는 또 싸. 꽃이 어떤 거 있을까요? 예뻐요. 아, 이런 꽃.
꽃도 이쁘네. 예뻐요. 타고 다 만 원 되겠습니다. 얘는 몇 개 맞네요? 걔가 몇 개 있지? 네 개? 네 개? 네. 네 개. 또 얘는? 그거는 화이트 폴카, 우리 선갤러리 농원 변종이에요. 얘는 이제 화이트 폴카라고 선갤러리 농원에 변종이라고 합니다. 15,000원. 씨앗 파종해갖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낸 선갤러리만의 또 꽃이죠. 변종이 15,000원이라고 하네요. 네. 꽃은? 꽃 사진이 없어요. 꽃은 어떤 색깔일까요? 그렇지. 화이트에 땡땡이 들어가는 거. 화이트에 땡땡이? 네. 근데 지금 제가 꽃 사진이 얘는 꽃대를 하나 물었는데 화이트 플락선 폴카선 폴카선 화이트 꽃이라고 합니다. 폴카선 꽃은 뭐 요런 거겠죠? 요런 거 화이트 꽃 화이트 예, 요런 거 비슷한 거 화이트 화이트라고 보면 되죠? 아 여기 있다 요거? 아이고 꽃은 이쁘네. 얘는 가격이? 15,000원. 아 얘는 가격이 좀 있네요. 폴카 꽃 좀 크게 키워서 한번 보여드릴까? 이렇게 이렇습니다. 화이트 폴카선 변종입니다. 15,000원. 이것도 뭐 몇 점 있네요. 4개. 이 변종이들이라 이 개수는 많이 없어요 지금. 두 개, 세 개, 네 개 뭐 이렇습니다. 얘는 뭐예요? 아, 그것이 클리터포드라고. 클리터포더. 날짜가 좀 적혀있네. 클리터포더. 네. 얘는 굉장히 작다. 네, 그건 미니종이에요. 작게 자라는. 아, 얘가 미니종이야? 네. 아, 또 미니종도 또 좋아하시는 분이 완전 있어. 완전 작게 자라요, 얘는. 그냥 완전 작게 이렇게 미니종. 아주 작습니다. 아주 작아요. 가격은 그래도 있습니다. 요거 보세요. 몸값은 있어요. 15,000원. 작은 게 또 작은 고추 맵다 이런 건 말도 있잖아요. 작습니다, 미니종. 빨간색 꽃 피는데 걔가 지금 꽃이요. 클리터 포트 포더. 네. 응? 클리터 포더야. 미니종입니다. 15,000원? 15,000원이라고 해요. 꽃 색깔이 뭔데요? 빨간색. 빨간색? 아, 요건 더 작어. 얘는 얘는 작아. 얘는 작아. 원래 꽃이 작습니다. 우리 꽃님들 요 잘 봐야 돼요. 또 신중하게 주문하셔야 됩니다. 너무 작아요. 얘는 완전 모종입니다. 아유 이렇게 너무 조그매 이러면 안 되시고 그 미니종 좋아하시는 분이 또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시는 분만 구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거는 묵어도 키가 한 요 정도밖에 안 자라. 많이 안 자라요. 얘는 뭐 묵어도 작다고 합니다. 키가 이제 대만 굵어지는 거죠. 대만. 대만 굵어지고 이제 그것만 많아지는 거, 새순만 많아지는 이제 그리고 우리 썬 갤러리 와서 보니까 요 체리 스프리처 여기도 이렇게 토분의 분갈이를 하나 해놓은 걸 제가 지금 이렇게 봅니다. 여기도 지금 꽃이 없습니다. 이래요 지금 네이크로바 마냥 지금 이렇게 푸른 잎만 이렇게 있어요. 좀 우리 꽃님들 체리 스프리처 꽃 좀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다 보면은 이쁜 꽃이 피어줄 겁니다. 기다리신 김에 이렇게 말이 안 나. 예, 그냥 잊어버리고 기다려 주세요. 가끔씩 물이나 겉등 말르면 물이나 듬뿍 주고요. 햇살 있는 데다 두시고 영양제 알갱이 영양제 좀 올려 주세요. 피어줄 겁니다. 지금 여기도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요렇게 이제 요 이쁜이들 몇 점 갖다 한 판 갖다 놨네요. 요 이쁜이 국화 제 거리대에서 좀 피고 있는 이쁜이 국화
아, 이런 거 3,000원씩입니다. 3,000원. 이렇습니다. 꽃 없는 거 빼드릴게요. 이래요, 이래. 꽃 없는 건. 근데 이제 꽃이 계속 나오죠, 얘도. 3,000원입니다. 이쁜이 국화는 3,000원. 어이구, 얘 이름이 뭐지? 여기 이제 또 장미꽃 같은 이렇게 꽃이 있어요. 보라색, 또 이렇게 핑크색. 얘 이름이 리시안 서스라고 합니다.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리시안 서스. 리시안 서스라고 해요. 꽃대가 지금. 장미보다 더 예뻐, 이게. 아, 얘가, 얘는 얼똥이 돼요? 얼똥 된대요, 이게. 리시안 서스가? 네. 얼똥이 된다고? 네. 아이고, 우리 꽃님들 요거 얼똥이 된다고 합니다. 꽃 다 보고 이렇게 정원이나 이렇게 뜰에 심어 놓으면은요, 봄에 또 이게 꽃이 나온다고. 봄에 새순이 나온대요. 봄에 새순이 나오면서 이렇게 꽃을 피워준다고 해요. 리시안 서스. 리시안 서스 가격은 5,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 산미구엘라죠? 얘는 가격이 만원. 산미구엘라 사랑초 요 몇 점 있네요. 몇 점 이렇게 있습니다. 만원? 네, 만원. 산미구엘라 만원이라고 합니다. 이거 잡았어요? 아니, 그거 아직 안 찍었고. 이거는 뭐, 이것도 팔 거야? 팔 건데 지금 모종이 몇 개 없었어. 걔 그거잖아요. 슈퍼 비시바. 슈퍼 비시바. 얘는 만 원짜리. 만 원짜리. 네. 슈퍼 비시바. 꽃이 손바닥만 해요. 꽃이 주먹만 해요. 요 몇 점 있네요? 4, 5점? 예, 예. 그게 다예요. 만 원이라고 합니다. 예, 예, 꽃 한번 보세요. 이름이 뭐라 그랬죠? 슈퍼, 아까 슈퍼. 비시바. 슈퍼 비시바. 비시바. 네. 요렇고. 엄청 커, 꽃이. 요렇고. 걔들은 지금 모종이 없어요. 얘는? 걔는 키가 너무 커서 빼기가 그래. 슈퍼 비시바만 한 4점, 5점 있네요. 5점 있네요. 꽃 색깔이 조금 달라요. 아, 핑크색 아니고 살짝 달라요. 그러게. 이렇게 미역 귀때기 같아요. 너플너플하니. 요렇습니다. 요렇습니다. 슈퍼 비시발 5점 있네요. 만원씩이라고 해요. 풍로초는 좀 있네요. 얘네들은 겹인가요? 네, 겹풍로초. 겹풍로초 지금 이제 팔 게 없어, 언니. 겹풍로초. 풍로초는 지금 몇 점 안 되고. 자, 이제 요 리시안 서스가 좀 많네요. 예. 리시안 서스가 5,000원씩. 동백이 있고. 그거는 동백이가 좀 있네요. 빨간색 겹동백. 아, 그냥 그 우리나라 그 빨간색. 예. 겹으로 된 동백. 분은 뭐 한 15cm 같아요. 네, 큰 거예요. 꽃대가 그냥 더글더글하네. 이건 얼마입니까? 14,000원. 아, 빨간색 동백이 한번 들어볼게요. 무거워, 무거워. 무거워, 무거워. 15cm. 빨간색 겹 동백이라고 합니다. 14,000원이라고 하네요. 14,000원. 요 동백이가 이제 꽃이 하나 이제 이렇게 활짝 핀 애들이 있어요. 요렇습니다. 꽃이 카네이션 동백이라고 하네요.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완전 겹이네, 그지? 그게 꼭 그 같지 않아요? 작약 같지 않나? 작약? 저거 저 목란? 목련? 아니. 목단. 목단. 목단이. 꽃이 어마어마합니다. 카네이션 동백이라고 합니다. 꽃대는 꽃은 나무 따라 좀 다르게 나오고. 꽃대는 나무 따라 다르게 나오고 꽃은 이쁜 만큼 꽃대는 그다지 많지는 안 보여요. 이거 주문했는데 뭐 꽃대도 없다 이러시면 안 되고. 지금 꽃대가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보입니다. 보통 네 개 정도 달려 있어요, 꽃이. 제가 지금 쉬어 보니까
꽃대는 지금 다섯 개 보여요. 근데 꽃은 막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겹으로 이렇게 피워주네요. 대박이 크죠? 자기약 저거 목단이 같다, 목단이. 요렇습니다. 6만원. 6만원. 가격은 6만원? 예. 예, 6만원. 몸값이 있는 만큼 뭐 이쁘죠? 엄청. 요렇습니다. 대박. 카네이션 동백. 요렇게 봤습니다. 이제 여기 핑크핑크한 팝콘 베고니아가 이렇게 또 좀 있어요. 팝콘 베고니아. 팝콘 베고니아, 지니 베고니아, 얘들 다 5,000원짜리. 팝콘 베고니아, 이렇습니다. 기본 포트에 이렇습니다. 팝콘은 5,000원씩. 지니도, 지니도 5,000원씩. 지니도 뭐 서너 개, 네다섯 개 있네요. 지니 베고니아 5,000원, 팝콘 5,000원. 요렇게 영상 담아봤습니다. 요렇게. 얘는 얼마? 콘치폴리오 5,000원. 얘는 5,000원이라고 합니다. 얘도 뭐 몇 점 없네요. 얘도 아니, 한 지금 얘들이 꽃이 예쁘잖아. 세 점 있고. 꿈 파는 거 아니잖아. 바이바이 여기 있잖아. 4,000원짜리. 얘가 저기 바이바이올레? 네. 바이바이올레. 착수름 같이 피는데 뒤에 뭐 4,000원짜리. 바이바이올레시? 요렇습니다. 바이바이올레. 요래요. 조금 왔습니다. 이거는 요렇습니다. 많이 길었다 이거는. 요렇습니다. 바이바이올레. 많이 컸다. 아이고, 4,000원이라고 합니다. 흰 삭스름은 없나요? 없어요. 흰 삭스름 찾던데. 품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꽃님들 요렇게 또 오늘 보니까 니시안서스가 많이 있습니다. 얼동도 된다고 하니까 5,000원이고 값도 뭐 그다지 비싸지 않고. 요렇게 보라색하고 요렇게 핑크 요렇게 두 개 요렇게 놓고 겨울에는 큰 화분에다 이렇게 두 개 합식해 갖고 요렇게 심어 놓으면은 꽃대도 좀 많이 달려 있고요. 이쁠 것 같습니다. 니시안서스 겨울에는 얘들의 장미보다 훨씬 예뻐. 니시안서스 참 이쁘네요. 꽃은 5,000원씩이라고 합니다. 오늘 니시안서스를 농장에서 많이 이렇게 빼왔다고 해요. 하도 이뻐서 지금 빼왔다고 하는데 저도 그냥 니시안서스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저도 봐서 지금 니시안서스 한 두 개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지금 보라하고 워낙에 내가 보라를 좋아하니까 지금 보라하고 이렇게 핑크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꽃님들 오늘도 꽃 보며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